오케이 구글 볼러 켜. 네, 보일러의 전원을 켭니다. 오케이 구글 볼러 꺼. 네, 보일러의 전원을 끕니다. I miss you I can't kiss you as a dish in the sink or the light of my wing or okay, just Google. because I love my life 엄마 with 자자. you. 안녕하세요. 콘셀TV 김동부입니다. 시작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말로 보일러를 켜고 끌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앞에 보셨던 거는 구글 홈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플랫폼을 이용해서 보일러를 음성으로 껐다 켰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번 제일 처음에 제가 S-ON-OFF를 이용해서 스마트 보일러를 만들었던 그 영상에서 보시면 S-ON-OFF와 아마존 알렉사를 연동을 해서 음성으로 보일러를 껐다 켰다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아마존 알렉사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한국어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똥 같은 영어 발음으로 Alexa, turn on. 그런데 이제 구글 홈이라고 하는 스마트홈 플랫폼이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국어로 보일러 켜줘, 보일러 꺼줘 이런 말들을 이제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보일러 연동을 시도를 했던 그 S-ON-OFF를 구글 홈과 연동을 시켜서 음성으로 보일러를 껐다 켰다 할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에서 TV 보다가 거실에 있는 보일러 스위치까지 가기 귀찮으신 분들, 네, 자려고 누웠는데 또불 끄러 또 일어나서 스위치까지 가기 귀찮으신 분들, 오늘 영상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구글 홈이라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구글 홈을 검색을 하셔서 일단 설치를 해주시고요. 설치를 하신 다음에 구글 홈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고 계정 연결을 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집이라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왼쪽 상단에 플러스를 눌러서 기기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기기 설정을 누르시고요. 그럼 이제 두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새 기기 그리고 구글 호환 가능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옵션이 나옵니다. 그중에 새 기기는 크롬이라든지 네스트 같이 이제 구글이 원래 지원하고 있는 그런 이제 네이티브 기기들을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S-ON-OFF는 이제 구글 네이티브는 아니고 구글 홈과 연동할 수 있는 그런 호환 기기라고 이제 분류가 되거든요. 네, 호환 기기를 누르시면 여기 이제 구글 홈과 연동이 가능한 이런 이제 뭐 서비스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요. 샤오미 홈이라든지 삼성의 스마트 씽, 필립스 휴 같은 스마트 조명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저희는 S-ON-OFF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S-ON-OFF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위 링크라는 앱을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이위 링크 스마트 홈 이걸 누르시고요. 그럼 이위 링크가 실행이 되면서 계정을 연동할 것인지 권한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링크 눌러서 연결을 해주면 S-ON-OFF 기기들을 구글 홈에다가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집에는 지금 네 가지 S-ON-OFF 장치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모두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스마트 기기가 추가가 됐고요. 네, 이렇게만 하면 처음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보일러를 음성으로 껐다 켰다 할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구글, 보일러 켜. 네, 보일러의 전원을 켭니다. 오케이 구글, 볼러 꺼. 네, 보일러의 전원을 끕니다. 각각 요 기기별로 껐다 켰다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기 설정에 가시면 방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공간으로 이 스마트 기기들을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취침 시간이 되었을 때 특정한 방 전체에 불을 다 끄고 싶다. 그러면 구글 호출을 해서 이렇게 그 방 이름을 이야기하고 꺼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전체 방에 연결되어 있는 그 기기들을 다 끌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애들 방하고 거실에 이렇게 기기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아래를 보시면 방 추가라고 있습니다. 방 추가를 해서 그래서 애들 방이라고 저장을 해주시면 이 기계가 애들 방으로 지금 분류가 됐습니다. 지금 보일러는 거실에 있기 때문에 다시 거실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취침등이라고 지금 여기 있는데 이거는 애들 방에 있거든요. 그 취침등과 어린이 방 1이 지금 애들 방에 있는데 이건 지금 거실에서 애들 방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방에 보시면 애들 방으로 저장을 하시고 그리고 어린이 방 1 또 거실에서 애들 방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거실에는 보일러와 다락등 그리고 애들 방은 취침등과 어린이 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눠 놓으면 애들 방 켜줘 애들 방 꺼줘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구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여기 루틴이라고 있는데 루틴은 뭐냐면 흔히 뭐 일정하게 순서를 가지고 반복하는 이런 일을 보통 이제 루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뭐 무슨 모닝 루틴 그리고 뭐 저녁 루틴, 주말 루틴 뭐 이런 식으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진행되는 이런 걸 올려놓으신 분들이 있던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기기라든지 특정 방에 대한 그런 이제 온오프 명령을 한 가지씩만 이제 수행을 했다면 이 루틴 기능은 여러 개를 순차적으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제 루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잘 시간입니다 라는 명령을 구글에게 하면 구글이 알아서 조명을 꺼주고 아침 몇 시에 알람을 맞춰주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고 뭐 그런 식의 어떤 일련의 흐름들을 잘 시간입니다 라는 명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루틴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잘 시간입니다 라는 루틴을 만들어 놨습니다. 잘 시간입니다 라는 루틴 이름 그리고 시작 방법은 명령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 음성 명령이나 어떤 시간 일출일몰과 같은 이런 걸 가지고 루틴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잘 시간입니다 라는 음성을 통해서 루틴을 시작을 했고요. 이것도 이제 그냥 잘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이제 자요 아니면 뭐 고마 자자 뭐 이런 식의 몇 가지를 설정을 해두면 꼭 이제 잘 시간입니다가 아니라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런 말을 여러 개를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면 좀 더 편하게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은 전체 지금 제가 포함되어 있는 요 기기들을 잘 시간입니다 라는 루틴에서 뭐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건데요. 그래서 뭐 애들 방에 전등은 끄고 요거 취침등은 그냥 이제 무드등입니다. 이거는 켜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잘 시간입니다 라는 그 명령을 하게 되면 애들 방에 메인 조명은 꺼지고 취침등은 탁 켜지는 이제 그런 동작을 하게 됩니다. 뭐 그 밖에 작업들도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미디어를 재생한다든지 알람을 맞춘다든지 그리고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잘 때는 뭐 음소거를 한다든지 하는 게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자. 저기 불끄기 가위바위보. 안해 안해. 아 진짜. 하자.
안 내면진다 가위바위보. 나이스. 아, 야, 안 가세. 오케이 구글. 고마 자자. 스마트홈 플랫폼이긴 한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농업에도 사용을 하면 뭐 이게 이제 스마트 팜이 되는 거겠죠. 조도 센서라든지 온습도 센서 뭐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어떤 조건이 되면 뭐 온풍기를 작동을 한다, 아니면 환기 팬을 작동을 한다, 하우스의 측면 개폐기를 뭐 열었다 닫는다, 이런 식으로 스마트 팜으로 그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런 어떤 생활 속의 소재를 가지고 스마트팜과 연동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계속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구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